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림으로 보는 나의 미래 시간을 꾸려나갈 박미숙 작가입니다. 그림과 미래 둘 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모호한 생각이 들 텐데요. 저랑 같이 단계별로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꼭 직업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교재 나의 미래 부분을 펼쳐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테드창이란 작가의 소설을 활용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묘시장이라고 골동품으로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 거리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장이 어떤 가게 깊숙이 있는 문 앞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문 옆에 있는 도어락 같은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점으로, 미래의 시점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로 가고 싶은가요? 10년 뒤? 23년 뒤?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10년 뒤, 20년 뒤, 어떠한 것이든지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이 궁금한 미래가 어느 시점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앞에 어떠한 세상이 모습으로 펼쳐져 있나요? 색감은 어떤가요? 우선 선명하고 강렬한 색, 아니면 파스텔톤, 해지고 난 뒤 푸스름, 푸르스름,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깥에 있나요? 실내에 있나요? 바깥이라고 한다면 길, 위, 공원 어디든, 그리고 실내에 있다고 한다면 방인가요? 거실인가요? 아니면 일하는 공간인가요? 만약에 밖에서 먼저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실내에 있었던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보세요.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서는 어떠한 모습이 눈에 띄나요? 지금과 다른 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상상한 것들을 교재 1번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에다가 글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잠깐 상상해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의 외향은 어떻고 더 건강해졌나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며 행복해하나요? 마찬가지로 교재 2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항목에다가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에 들어와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았고 머리를 숙여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눈을 돌려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동물? 식물?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들은 어떤가요? 건강해 보이나요? 아름다워 보이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교재 3번에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상상을 해봤죠. 그것을 조합을 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제한 없이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꼼꼼하게 계획을 다 짜서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게 편할 친구도 있을 것인데 어떠한 성향이든 괜찮아요. 그 성향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바다를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먼저 바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나중에 바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가 있고 작업실이 바닷가에 크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어요. 근데 나무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큰 나무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나무들만으로는 번성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있어야 되고 덤불도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작은 풀도 있어야 되고 이끼도 자라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있어야 잘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패들보트를 탈 거예요. 사람을 그리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손을 다섯 개를 생각하세요. 척추, 팔, 다리. 그러고서는 거기에 뼈들을 붙여가면 돼요. 엉덩이 있겠죠? 그 다음 발이, 발. 이렇게 해서 패들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저는 나아갈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끝나고 나면 저는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 다섯 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 다리. 이렇게 해서 뼈대를 갖춰가면 돼요. 제 앞엔 이젤이 놓여 있겠죠? 그리고 손에는 붓을 들었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붓을 빻는 게 아주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것을 로봇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로봇이 제가 그리고 난 그림 붓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서 붓들을 치워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통에는 붓들이 다 담기겠죠. 여기에는 제가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앞으로 그릴 그림 이 새로운 이젤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툇마루가 있어서 잠깐씩 나와서 여기에서 쉬거나 볕을 보거나 그러다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 친구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때가 되면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이 돼서 한 시간이면 전국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가지 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들 편안한 사이라 이야기하다가 누군가는 깜빡 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안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있고 어떤 친구는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그냥 깜빡 잠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거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친구 옆에는 잔이 하나 놓여있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그리고 제 옆에는 강아지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도 잠이 들면 좋겠어요. 같이 수영을 해서도 괜찮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해가 지고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리언리언.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자, 여러분 대충 그림을 그렸으면 자기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저는 생각이 떠오른 게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도가 흘러지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뭔가 가로막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우고 흐름이 흐르게끔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흘러갈 수 있게끔. 자,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알게 되었는데 저는 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바다 밑에 있는 해초들도 무성하게 자라고 그 옆에는 작은 물고기들도 뛰어다니고 제가 수영할 때 저 옆에 같이 물고기도 같이 헤엄을 치고 있고 해초와 더불어 다른 자연물들도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건강하게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알게 된 거는 저는 저 혼자 행복하기보다는 다 같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렸으니까 손 놓지 말고 그림 자기 그림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이 그림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나를 알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더 선을 그으셔도 괜찮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면 좋겠어.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바다가 선명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태풍이 칠 때도 있겠지만 그건 맞아도 괜찮아요. 어떠한 바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더 음영을 줘도 괜찮겠죠?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이 궁금한지를, 어떤 것을 그림이 알려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만두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친구들하고 뒤에 있는 4명 정도 짝을 지워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규칙이 있어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친구만 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침묵하면서 경청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림을 발표할 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듣기만 합니다. 자, 이제는 고개 몸을 돌려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나의 미래를 상상을 해봤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봤고 그것을 언어로 설명을 해봤고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상상해봅니다. 혹시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림에 고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지금 수정을 해도 괜찮고 집에 가서 다시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벽에 붙여놓고 나는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굳이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하면 되는 일은 없나요? 지금까지 상상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그 방향들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헤매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꿈꾼 미래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변해갈 겁니다. 그마저도.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은 미래를 같이 그려보고 상상해봤는데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